김장하는 날은 수육, 지치고 힘든 날 퇴근 후 삼겹살. 특별한 날이든 특별하지 않은 날이든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근한 소울푸드, 돼지고기. 우리가 자주 먹는 삼겹살, 목살 말고도 맛 좋은 돼지고기 부위가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돼지고기는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모구학 개론에서 그 의문을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마케터 김태형 박사입니다. 목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구이를 하는 부위인데 보쌈도 많이 하고 지방이 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 목살이 구이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지방 함량이 한 20% 정도 돼서 구웠을 적에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고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맛있는 돼지를 만든 그 시작점은 그 1973년도에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 좋은 품종의 돼지들을 수입해서 키웠는데 그 돼지들이 우리나라 맛있는 목살 부위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위로 내려가면 갈비가 나오는데요. 갈비는 사실은 그 부위를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부위였어요. 왜냐하니까 소나 돼지나 갈비가 제일 부드러운 부위였기 때문에 갈비를 많이 먹었고 구워 먹는 요리로서는 돼지갈비가 처음으로 195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먹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삼겹살이 크니까 1번부터 4번 정도까지만 띄고 나머지 부위는 삼겹살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갈비가 삼겹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심, 안심이 있는데 사실 등심, 안심이 세계적으로는 가장 고급 부위예요. 돼지고기에서는 그 등심과 안심은 지방 함량이 적어서 그 마이야르로 반응을 일으키는 요리의 직화구이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기는 돈가스 같은 게 많이 어울리는 게 이제 등심, 안심 부위죠. 흔히 얘기하는 앞다리, 뒷다리가 있는데 뒷다리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뒷다리는 가공하지 않은 원석 같은 거예요. 거기는 6개 부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돼지고기의 부위는 뒷다리라고 보셔도 돼요. 모구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뒷다리를 활용하기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국회사가 햄소재질을 2차 육광을 하는 회사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모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다리는 어떤 용도에도 가장 잘 어울리고 가격면에서도 좋고 뭐 이런 것을 아주 인기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부위도 되고 찌개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저는 홍두깨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요리 용도가 많을 것 같고요. 장조림 같은 거 단백질이라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굳이 지방이 많은 고기가 아니고 그렇게 담백한 고기들을 장조림이나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 먹는 거는 아니지만 맛있어요, 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방만 떠먹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건강에 해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돼지고기 한 15%에서 20%거든. 사람들보다도 체지방이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 우리가 아무리 지방을 골라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다 인분을 먹고 자랐어요. 응가를 가지고 기생충이 전염 옮겨지면 그게 이제 사람한테 옮겨와서 뭐 눈을 멀게 한다든지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의 돼지는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된 축산을 하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공인을 했어요.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구워 먹어도 된다. 근내 지방이 적은 부위가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뼈등심이라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바짝 익혀 먹으면 진짜 질겨요. 이거는 진짜 미디움으로 요리를 하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지방이 적은 부위, 앞다리 부위, 뼈등심 같은 부분들, 등심 부위 같은 것들은 미디움으로 익혀서 먹으면 대단히 맛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거고요. 이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양으로 먹는 시대가 아니고 맛있는 걸 조금씩 즐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떤 조금 비싸도 고급진 고기들, 맛있는 고기들 찾아 먹는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는 다양한 부위를 먹는 거고 그들은 왜 그걸 좋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왜 맛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돼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다. 하지만 이젠 고기도 양보단 질.